그리고 손석구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선 작품에서 형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작에도 형사 역할을 했었는데 차이는 뭐 차이는 많죠. 차이는 장르도 다르고 외모도 그 제가 그때 뭐 다르려고 노력 안 해도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같이 하는 동료들도 다르고 같이 뭐 입는 옷도 다르고 연출님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다 달라서 그냥 직업 하나 같다 뿐이지 전혀 뭐 차이를 굳이 얘기해야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사실 완전 달라요. 그래서 이번 형사가 특히 더 섹시한 것 같아요. 어디 신문사에서 나오셨죠? 나중에 끝나고 사진 촬영 시켜드릴게요. 저 수염이 너무 섹시하더라고요. 수염과 풍선검이 너무 섹시해요. 저도 수염 뭐 그 이제 희준이 형만큼은 아니 희준이 형은 정말로 그 분장을 두 시간 이렇게 하죠. 저도 뭐 한 40분 정도 앉아서 이 붙이고 아침에 항상 모니터 볼 때 그 연기보다 수염 체크를 제일 먼저 항상 수염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 분장해 주시는 그 저 수염 분장해 주셨던 그 분장 감독님이 수염 붙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가이신 수염 분장 감독님인데 저 때문에 또 실력이 늦었대요. 제가 하도 그거를 집요하게 수염을 그렇게 해서 수염이 제일 다른 부분입니다. 전 형사는 수염이 없었고 얘는 수염이 있었고 대가를 성장시킨 수염 관람 포인트로 등록해 주시고요. 또 질문